영국의 역사학자이자 비평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말을 적게 해야 실수가 적고 상대방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6.25 사상을 오랜 기간 동안 숭배해온 민족은 말 많은 아이에게 항상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침묵은 금이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보다 웅변이 금입니다. 왜 침묵이 아닌 웅변이 금인지 오늘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어가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리고 언어 지능이 왜 다중 지능 중에 가장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는 한 세 가지 유형의 언어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언어 발달이 지체되었거나 발달 시기에 언어 발달 장애가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다양한 생활 속에서 뇌를 다쳐서 말을 하던 사람이 그만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뇌졸중 같은 그런 경우죠. 말을 할 수도 있고 외상도 없는데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심리적 원인입니다. 그것을 일컬어 함목증이라고 그러죠. 뇌 발달 장애는 소리를 잘 못 듣는 그런 환경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말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 원인을 지금은 한 50% 정도를 둘 수도 있고 선천적으로 뇌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언어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환경적으로 계속 테레비만 보고 눈으로만 보고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또 말을 못하는 겁니다. 말은 자기가 마음대로 활동을 하고 마음대로 직접 만져보고 촉각 발달, 피부 감각, 시각, 청각 경험을 하면서 말을 하고 경험을 한 것에 대한 말의 개념이 처음에 이해를 말귀를 알아들었는데 자꾸 자기가 사용하면서 의미가 발달이 되어서 정상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남자아이들의 언어장애가 참 많습니다. 문화적 배경도 결코 무시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자아이가 좀 조용하라고 얌전하라고 근데 그게 계속 통제를 받으니까 누가 말하면 선뜻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문화는 아이가 질문을 하면 움츠리고 말을 잘 못하죠. 부모님들이 아이가 좀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참으면 좋겠어요. 좋은 뭐 명언을 외우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성경 구절을 외우게 한다든지 외울 때까지 많이 좋은 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은 자극에 대한 자연적인 소리의 반응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뜨거운 냄비를 만졌을 때 압 타고 나오죠. 자연스럽게 말은 피부의 자극 또는 시각적인 자극, 갑자기 어떤 큰 짐승이 나타나면 왁 하고 소리가 지르죠. 갑자기 천둥 소리가 팍 나면은 비명을 지르기도 하죠. 외부의 자극이 왔을 때 뇌는 소리를 지름으로써 생존 본능에 의해서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발달하면서 단어가 만들어지고 또 동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문장이 만들어지는 그것이 말입니다. 말은 직접적인 감각적 접촉에 의해서 말이 시작됩니다. 간접적인 접촉은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어린아이들이 참 말 배울 때 좋아하는 거는 동화 듣기를 좋아합니다. 동화 스토리에는 관심이 없는데 누군가가 속삭여주고 말해주는 거 듣기를 참 좋아합니다. 말의 단어나 어휘 같은 거는 직접 얼굴 표정을 보고 동작을 보고 입모양과 표정을 함께 보고 느끼면서 이 말을 배워야 의사소통이 되는 의미가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 얼굴을 보고 엄마라는 말은 1000번 이상 보고 듣고 말하는 따라하는 수천 번 수만 번 말을 하면 이 말은 혀와 입술과 턱과 눈과 호흡과 성대의 울림과 근육 조절과 운동 유련이 계속 발전을 해가지고 말을 만드는 그런 배선이 형성됩니다. 이 배선이 하나의 기능으로 만들어져서 손해에 저장이 됩니다. 말소리를 듣고 어떻게 입술이 혀가 턱이 움직여서 언어가 되는지 그것이 기술과 같이 기능과 같이 손해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보통 절차 기억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국어는 다 절차 기억으로 손해 속에 장기 기억이 되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 2년 동안 말을 배워서 평생을 써먹는 것. 이것이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말을 많이 사용을 해야 합니다.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암기가 돼가지고 손해 저장이 돼서 필요할 때는 즉시 자기 의사표현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만으로는 많은 경험과 지식을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문자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죠. 문자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모양과 글씨에. 그것은 이제 의미 기억에 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문장을 만들고 스토리를 만들게 되면 일화 기억입니다. 에피소딕 메모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가 선거극시고 의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서술적 기억이 되는 겁니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을 반복해서 응용을 하면은 창작품이 나오죠.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수필도 쓰고 시나리오도 쓰고 산문도 쓰고 문자 언어를 통해서 창의가 이루어집니다. 참 중요하죠. 흔히 하는 말로 말귀를 알아듣는 것은 22번 여기 있는 이게 베르니케 영역입니다. 44, 45번 여기는 브로카 영역인데 이 뇌의 과학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한 분들이 다 언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의 뇌에 상한 것을 발견한 사람이 베르니케. 말귀는 알아듣는데 실제로 말을 입으로 표현을 못하는 사람의 뇌를 보니까 여기가 상했는데 그걸 발견한 사람이 의사가 브로카이기 때문에 브로카 영역이라고 합니다. 초기에는 듣고 말하기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게슈빈트라는 학자가 나왔습니다. 말을 듣고 이것이 궁을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이 영역에서 말의 개념을 파악하는 영역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말의 뜻을 아는 거죠. 말의 의미를 아는 거죠. 듣고 말하는 계속하는 과정에 말의 의미가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게슈빈트이기 때문에 이 영역을 게슈빈트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듣고 이해하고 개념을 파악하고 경험을 쌓아서 의미를 충분히 안 다음에 그것이 브로카 영역, 전두엽 운동 영역으로 가서 말을 동작으로, 운동으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언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언어의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 언어를 통해서 창작해 나가는 과정이 뇌과학자들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밝혀진 겁니다.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독거노인들이 많죠. 혼자 살다 보면은 자식도 없고 손자도 없고 그러면은 대화할 상대가 없어집니다. 심리적인 원인으로 한목중으로 갈 수도 있고 말할 대상이 없으면 말을 계속하지 않으면 뇌의 세포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든지 핸드폰을 하든지 해가지고 누구와 대화만 하루에 한 시간씩만 계속해도 엄청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노년에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만나서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은 노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을 만날 때에 대화로부터 시작이 되죠. 상대방의 성격도 알게 되고 상대방이 어떤 취미가 있는지 상대방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또 상대방이 어떤 약점이 있는지를 대화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젊은 남녀가 대화가 충분히 잘 이루어지면은 결국은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룹니다. 가정을 이루는 주요 요소는 남녀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봐야죠. 충분한 대화는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연애를 하거나 또 교제하는 데 참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생각을 하죠.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이 언어 지능을 일깨우고 언어 차원을 창의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뇌를 정복하는 것이고 뇌를 정복하는 민족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것은 언어 문화를 통해서 언어 기능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